네, 저희 키움증권을 든든하게 끌어가고 있는 리서치센터에서 이 시간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애널리스트 토크쇼 오늘도 이어지는데요. 월요일은 저희 항상 또 전반적인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 듣고 있어요. 항상은 아니에요. 띄엄띄엄 하는 거죠. 한번 저기 또 대부분. 예, 자산 관리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오늘을 좀 일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서상현 팀장 모시고 네. 살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실 서 팀장님처럼 일 열심히 하는 분이 우리 회사에 또 있을까요? 아니, 그게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30분 전부터 들어와서 앉아 있어요? 워낙 일찍 나와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차라리 그러면 키움 모니터 같이 하든지.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김세현 연구원은 내게도 발언의 기회를 줘야죠. 열심히 하는 친구다. 자, 각설하고 가봅시다. 테슬라 폭락한다면서요. 누가요? 조금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테슬라 주주 10인데. 그러니까.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뭐. 큰일 나요. 일단 테슬라부터 가봅시다. 테슬라 금요일은 좀 빠지긴 빠졌어요. 빠진 이제 오늘부터 오늘 저녁부터 이제 애플하고 테슬라가 주식 분할 이후에 첫 거래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돼 가지고 과연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이제 주식 분할 이슈 하나 가지고 이게 보면 이게 APL 이게 애플입니다. 네. 애플의 주가가 계속적으로 언택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올라가다가 이때 갑자기 튀죠. 주식 분할 발표를 하면서 네. 올라갑니다. 그 테슬라. 아이고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그 테슬라가 이제 올라가다가 주주주 흘러내리잖아요. 네. 이게 머스크가 이제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애플 주식 분할하니까 올라가네. 우리도 5대1 주식 분할 딱 발표하고 나서 또 폭등합니다. 설마 그렇게 결정했겠어? 왜 있을까요 그러면? 뭐 그 안에 그 CFO도 있고 다 할 텐데. 에휴, 머스크가 짱이죠. 주가 부양에서는 장난 아닙니다. 그랬을 수도 있죠. 모르니까. 그러면서 이때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러니까 이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그 미국 기업들의 주식 분할한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한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네. 이 주식 분할한 기업들의 한 10일 전부터 주가의 흐름, 그 다음에 그 이후의 흐름을 이제 평균을 내보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식 분할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종목당 1,000만 원 주고 사는 것보다는 10만 원 주고 사면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들어와서 살 수가 있잖아요. 이게 그 주식 투자자들의 그 유입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항상 올라왔어요. 유동성 효과가 있다는 거. 그거 전에 이제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뉴스에 팔아라. 딱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밀립니다. 이제 과거 사례 이게 평균인 거기 때문에 종목마다 틀릴 수도 있죠.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왜냐면 지금 현재 뭐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 효과로 인해서 올라왔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차익 욕구들이 높아지는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지금 될 것 조금 같아요. 아까 봤던 저기 그 차트 중에 첫 번째 봤던 거 그 이벤트 스타일을 한 건데 네. 평균적으로 이벤트가 있기 전에 얼마나 올랐고 이벤트 이후에 저기 그 기간별로 얼마나 떨어졌는지 숫자가 나온 거 있어요? 보통 한 5에서 10% 정도씩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다 반납을 해요. 그 정도를 정확한 숫자는 없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프를 그렸으면 앞에 밑에 숫자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엑셀이 없어서. 아 요즘에는 저기 꼭 엑셀 아니라도 제가 머리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 봐줄게. 예 아무튼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 테슬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금요일 날 그 얘기가 나왔어요. 모거스니가 애플에 대해서 애플이 그 보통 주식 분할을 하고 나서 올라갔다가 주식 분할 실질적으로 단행이 되고 나면 매물이 나온다. 뉴스에 팔아라 해가지고. 근데 모거스니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는 그 하반기에 이제 아이폰 12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효과 때문에 일정 정도 조정을 보다가 다시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조정 볼 때 사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주식 분할 이슈로 인해서 올라갔다가 이게 빠지는 경향들을 좀 보이다가
일단은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에 의해서 다시 올라가요. 그런 경향들 때문에 일단 애플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그 일부 가치 투자자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테슬라에 대해서는 버블이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거기는 그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9월 22일 날 배터리데이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빠지면 무조건 사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걸 누가 사냐? 역시 우리 사우스 코리아의 파워죠. 쭉쭉. 일단은 뭐 테슬라 주주, 10대 주주 안에 들어갔잖아요, 우리나라가. 네. 그 코리안들이. 네. 그래가지고 대단해. 이제 빠질 때마다 삽니다. 뭐 하면 열심히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9월 22일 날 배터리데이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그 내용이 좀 나오죠. 근데 배터리데이에서 오늘도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뭐 전고체가 나오느냐, 아니면 이제 뭐 그 공급원을, 공급선을 CATL로 바꾸느냐, 여러 가지 그 얘기가 되고 있던데, 지금 그쪽에서 전망하고 있는 것은 어떤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아직 잘 몰라요, 아무도. 그렇죠.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네. 아무도 모르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 업체하고 그 종합을 해가지고, 왜냐면 테슬라가 가장 많이 팔리는 데가 중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과의 그 관계를 위해서 그 관련된 그 기업들과의 그 합작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물론 이제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 뉴스 언론 보도에 나온 거 보면 중국 그 배터리 때문에 불나고 막 이런 것들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배터리 회사들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중요한 건 이번 주만. 저는 이제 이번 주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번 주 봤을 때 이번 주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관련된 종목들의 차익 욕구들이 높아지는 거는 기정사실화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벤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실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뭐 그동안 올라온 폭에 비해서는 향후 미래에 대한 기대 가치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낙폭은 좀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 조정은 불가피하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애플하고 테슬라가 이제 가장 핵심인데, 네네. 애플은 이제 배터리데이를 앞두고 테슬라는 배터리데이를 앞두고 있는 거고, 애플은 이제 아이폰 12. 요 이제 이벤트가 나와 있다는 거죠. 그거 이제 좀 미래. 뭐 이달 말, 뭐 내 다음 달 정도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아이폰 12 나오면 사러 갑니까? 맨날 물어보세요. 트럼프한테 일단 전화를 해가지고 좀 보내달라고. 왜냐면 저기 그 우리 서 팀장이 애플 빠거든. 아, 제가 말입니까? 네. 그때 저기 그 아이폰 X인가 그 나왔을 때 일부러 미국까지 가서 사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셨다고? 아니죠, 그것 때문에 간 김에 상급이 갔는데, 나는 뭐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 그거 사러 갔다고. 가자마자 공항에 내리자마자 먼저 가가지고 샀어요. 얼마나 설레겠어요. 아 근데 나는 그 개인적으로는 애플인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는 이제 뭐 기능 가지고 생각하지만 애플 기능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건 보안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뚫리지 않는 보안 그 모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뭐 안드로이드 폰이야 사실 허접스러운 건 사실이잖아요, 보안에 대해서는. 그래서 애플은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모델이 나오더라도 기본적인 수요는 있다. 근데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는 뭐 그건 미래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애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보면 이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 12개월 포워드 PER 자체가 32배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조업체가 아니라 서비스 업체들의 이제 밸류를 그 애플에 주기 시작했는데, 이게 애플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게,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아이폰 판매를 가지고 그 기업 가치를 창출하기보다는 서비스를 그렇죠. 통해서 기업 가치를 창출하겠다라는 게 계속 실적 발표할 때마다 나오거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아이폰 SE, 그러니까 저가형 아이폰이 지난번에 좀 엄청나게 예상보다도 크게 많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이폰 12가 나오는 직전에는 아이폰 판매가 줄어들거든요. 근데 많이 팔렸다는 점 때문에 시장 일각에서는 예상보다는 좀 덜 팔릴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저가폰을 많이 샀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코로나가
그 미국보다도 더 많이 갑자기 또 급증하고 있는 데거든요. 왜냐면 인도예요. 인도, 네. 인도. 인도인데 인도 같은 경우는 저가폰 위주로만 팔려요. 거의 대부분 다. 그래갖고 이제 그 애플이 이제 인도에 공장을 세워서 그쪽에서 이제 저가폰을 많이 팔리고 있었는데 그게 좀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근데 사실 그 중저가폰에 대한 시장과 또 하이엔드급의 시장이 분할돼 있다고 봅니다. 맞아요. 네, 분할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게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여러 가지 조치를 좀 보면 애플의 판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기대를 좀 하이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서비스 쪽.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그 이벤트, 중요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일단 정도 어느 정도 차익 요구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달리 해석을 하면 그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욕구들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차익 요구들이 높아지는 게. 그러니까 그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한 건 맞다. 근데 너희들 지속적으로 이 기업 이익률이 개선이 될 것 같니?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기업들 실적이 좋다고 해서 이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일부 차익률도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봐야 되는 거는 결국은 또 월말 월초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경제지표들이 너무 많이 발표가 돼요. PMI에 대한 PMI뿐만 아니라 고용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죠. 정말 많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왔다라면 이제 하나 둘씩 점차 이제 펀더멘털 쪽으로의 그 관심이 쏠리는 그런 경향들을 좀 보일 수밖에 없는 한 주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번 주에 발표되는 지표들에 대한 전망은 좀 둔화가 전망은 상당히 둔화되고 있어요. 이거 좀 보시면 네. 이게 뭐냐면 그 연준 위원들의 발언, 최근 발언들이에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 연준 위원들 3명이 발표를 했었어요. 발언이 있었는데 일단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인데 매파 성향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가 경기 회복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번 7월 달에도 언급을 했던 것처럼 경기 회복 속도 자체가 둔화되기 시작했다라고 언급한 거가 핵심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은 경제적 지원, 그러니까 연준의 유동성 공급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고 그다음에 패트릭과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경기 회복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흥부 중이다. 물론 이제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이 사람은 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서 일단은 경기 침체 끝났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했지만 대체적으로 연준 위원들의 발언 자체가 많은 부분들을 좀 시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기 회복은 진행되고 있지만 그게 4월 달, 5월 달에 경제 지표 자체가 상당히 개선폭이 좀 컸잖아요. 이 흐름이 점차 둔화되고 시작했다. 이제 그런 모습들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런 쪽에서 나오죠. 일단은 그 미국의 제조업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여전히 좀 개선이 되고는 있지만 1일 날 뭐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54.2에서 54.4 이게 별로 개선 폭이 적어요. 저거 이제 기준점은 50이니까 예, 예. 일단 그 기준점 위에 올라와 있는 건 사실이죠.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전체적으로 ADP 민간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너무 낮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큰 폭의 이제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는 있지만 일단은 뭐 미국의 서비스업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둔화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뭐 실업 청구 건수는 여전히 100만 건. 그다음에 그 고용 보고서 자체도 살짝 줄어드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소비자 신뢰지수 컨퍼런스 보드에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됐잖아요. 네. 이제 거기서 보면 이제 걔네들의 핵심 키 그 질문 자체가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들 고용이 안정돼 있니? 그래서 너희들 소비할래 말래. 이건데 팬데믹 때보다 더 낮아요. 팬데믹 때 4월 달 소비자 신뢰지수가 86. 얼마까지 네.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이제 급반등을 했었는데 지난달 발표된 거 보니까 84. 그건 뭐 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실업 지원해 주는 거. 그것도 좀 있고요. 이제 그래서 보통 그러면은 전체 연령층이 다 빠져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핵심적으로 35살 미만. 35살 미만이 무려 20포인트나 빠져요. 그러니까 35살 미만이라고 칭하면 기본적으로 사회에 첫 진출하는 뭐
고용이 신규 고용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접객 업체들 이쪽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그 지난번에 6월 달 말부터 코로나가 재확산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 그 실업 고용이 엄청나게 나빠졌다는 것들을 방증하는 거죠. 결국은 이거는 뭔 얘기를 하냐면 결국은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 미국의 고용 보고서, ADP 민간 고용 보고서라든지 금요일 날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 자체가 예상을 하위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돼버리면 시장 자체는 경기 회복 자체가 크게 개선되고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지만 이게 좀 둔화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2일 날 발표가 되는 게 미국의 페이지북.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FMC 이전에 한 2주 정도 전에 이제 페이지북이 발표가 되는데 네. 이 페이지북은 뭐냐면 그 전에 한 2주 정도 전부터 해가지고 그 각 지역 연은이 그 자기네들 담당 지역들 있잖아요. 여기에서 기업들이나 이코노미스트나 많은 이제 여론조사 결과 설문조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네들의 경제, 각 지역의 경제를 분석을 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우리로 치면 이제 그린북,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그렇죠. 기재부에서 발표하는 경기동향보고서니까. 경기동향보고서하고 같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페이지북 자체를 놓고 보면 최근 연준 의원들의 발언 자체를 보면 경기의 회복 속도 자체가 둔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식시장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유동성에 의해서 상승을 하고 있지만 연준을 비롯한 이렇게 경제를 전망을 하고 평가하는 기관들 자체가 별로 그렇게 회복 속도 자체가 크지가 않다. 근데 이게 달리해서 그러면 그래 경기 회복 속도 자체가 느려지고 있어. 그러니까 연준은 계속적으로 유동성을 풀겠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좋겠네라고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죠. 그렇죠. 그 기대감은 여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이번 주에 발표된 지표들에 대한 기대는 조금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네네. 점, 그리고 이제 뭐 테슬라나 애플의 액면 분할, 주식 분할 이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니만큼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이야기를 하셨고, 국내 증시로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기 전에 좀 전에 어제 하루 동안 이제 신규 확진자 얼마나 늘었는지 나왔어요. 248명. 네, 248명. 집계가 되는 좀 줄어드는 건 다행이네요. 이제 왜냐면 이게 2.5단계가 6일까지 저기 그 예주잖아요, 수도권에. 일주일간. 그래요. 이게 뭐 3단계를 가지 못하는 저기 그 이 어려움이 있는 거죠. 뭐 3단계 가게 되면 전부 다 스탑을 해야 되는 거니까. 맞아. 그래서 2.5단계를 하고 있는데 잡혔으면 좋겠어요만 만약에 안 잡히면 그것도 머리 아픈 거예요. 그렇죠. 잡혀야죠. 근데 지금 불행한 뉴스가 나왔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전염력이 10배나 강한 변종이 발생했다. 그러게요. 예. 네. 깝깝한 일이에요. 얘네들은 왜 이렇게 변종도 살았는지. 근데 그 보니까 패스트트랙 백신에 대해서 펍지 소장은 안 된다고 하는 뉘앙스로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며칠 전에는 또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백신이라는 거는 건강한 사람한테 맞는 거거든요. 건강한 사람들한테 백신을 잘못 주사했다가 건강한 사람들이 병이 생겨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예전에 댕기열. 네, 네. 댕기열 같은 경우 1차, 2차, 3차 임상까지 다 끝나고 안정성까지 다 담보된 상태에서 이거를 주사를 줬었거든요. 근데 이게 4차,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뭐 많은 국민들한테 주사를 하면서 4차 임상까지 넘어가는 건데 그리고 나서 이게 완전하게, 완전체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필리핀 어린아이들이 정말 많이 사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백신이 취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백신이라는 게 우리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픈 사람한테 주사를 놔서 그 개선시켜주는 이제 치료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거기다 또 하나가 지금 8월 24일 날 그 CDC에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그 코로나 진단과 관련돼 가지고 그 보도 안 되게 슬쩍 바꿔요 지침을. 마스크 쓰라고. 증상 없으면 검사 안 해도 된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확진자예요. 그러면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맞았어요. 그러면 지금은 다 맞아야 하잖아요. 다 조사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미국도 지금 현재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슬쩍 빼가지고 만약에 이제 밀접한 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열이 나면 그때 이제 검사를 하는. 아베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조금은 이제 점차 이제 그래서 이제 뉴욕 주지사나 이런 쪽에서는 야 지금 트럼프 당선을 시키기 위해서 너희들 이거 수치를 줄이려고 하니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헬스 데이터라든지 IHM니 이런 쪽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그 이게 이제 헬스 데이터 같은 경우는 워싱턴 대학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원해가지고 정부가 이제 또 지원하고 해가지고 그와 관련된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와 관련된 그 데이터들을 심층 분석하는 곳인데 이 결과에 따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현재 사망자 수가 있잖아요. 네. 한 1,000명 내외로 지금 현재 멈춰 있는데 만약에 마스크를 전체 공공기관에서 95% 이상의 그 고객들이 마스크를 쓰게 되면 이게 감소를 해요. 감소를 했다가 12월 달에 살짝 올라가 주는 정도 한 500명대까지 쭉 들어들면서 감소를 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그리고 현재 추세에서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1,000명 이상에서 증가를 하고요. 만약에 경제 재개를 확대시키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줄어들게 되면 경제 재개를 확대할 수밖에 없죠. 미국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수치가 경제 지표 수치가 잘 나와야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걸 경제 재개를 어떻게든 국민들이 사망을 하든 말든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학교도 열고. 일단은 이걸 확대시켜버리면 사망자 수가 어떻게 되냐면 10월달, 11월달에는 하루 5,000명 이상 사망해요. 지금의 5배요. 그래가지고 선거를 치러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그 많은 연구기관이나 통계기관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이게 문제인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코로나 이슈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리 이게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는 이거를 경제 재개를 풀자니 사망자 수가 늘고 경제 재개를 줄이자니 저소득층들의 문제가 좀 생기고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대체로 미국 입장에서는 9월 8일부터 다음 주부터죠. 다음 주부터 하원과 상원이 이제 개원을 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논의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이번 주부터 논의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추가 부양책을 2조 3천억까지 2조 2천억까지 줄였어요. 예, 일부 뺄 거 빼고 그다음에 공화당 입장이나 백악관 쪽에서는 1조 3천억까지 약간 3천억 달러를 좀 더 늘렸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게 여전히 그 간극이 지금 한 1조 달러 정도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를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돼요. 이게 처리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게 경제 재개를 하든 안 하든 저소득층에 문제가 좀 커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3차 격상을 하려면 단순하게 그냥 수차를 딱 막아서는 것보다는 안 되죠. 이거 여러 가지 지원책 같은 것들이 나와줘야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없는 상황에서 했다가는 난리가 나죠. 지금 뭐 사실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아주 그 업체들은 벌써 문 닫기 시작하고 맞아요. 참 답답한 일이고.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모든 저기 그 이슈들 다 빨아들일 수 있는 게 대선이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이제 공화당도 지금 이제 그 전당대회가 다 끝났고 그러려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를 저기 그 들어가게 되면은 이 양당 간의 합의도 제대로 진행되겠는가? 근데 이제 그거 헤게모니 싸움을 누가 하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가 행정명령을 발표했잖아요. 그게 이제 불법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트럼프는 우리한테 무조건 돈을 주려고 하네. 나고 지금 그래 그렇게 되다 보니까 트럼프의 지지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상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역전시켜가지고 이기다가 지금은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트럼프는 잘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그 코로나 이슈 처음 발생을 했을 때 그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초기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한번 그 돈을 풀었잖아요. 돈을 풀면서 트럼프가 바이든을 역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알고 있는 거는 또 뭐냐면 중국을 어떻게든 억압을 하면 할수록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군사 마찰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 내 생각에는 결국은 트럼프가 재선 될 것 같아. 좀 봐야죠. 여전히 지금 현재 발을 훅 빼네. 결론은 내지 않는다. 발 좀 들여놔봐. 아유 싫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 많이 안 남았으니까 국내 증시 이번 주 얘기를 좀 해볼게요. 뉴욕장은 그래서 차익실현 욕구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했는데 국내장은 오늘 출발은 일단 뭐 괜찮아요. 이번 주 시작은.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은 여전히 좋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4일 연속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주식시장이 변동성을 키우면 그다음에 미국의 경기 회복 속도 자체가 느려진다는 것 때문에 일단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의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지금 뭐 올라간다고 해서 좋다라기보다는 일단은 매물이 좀 출회되는 것을 배제할 수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한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다음에 당장 오늘만 놓고 보면 중국의 제조업 PMI 서비스업 PMI가 발표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보면 지금 현재 수치 자체는 지난달하고 비슷하거나 뭐 살짝 줄어드는 정도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결과보다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뭐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은 전체적으로 펀더멘탈 이슈로 좀 하나 둘씩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잘 나오는지 여부가 관건인 거고요. 그다음에 내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나라 수출입 통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또 차이신 제조업 PMI도 있고 그다음에 그날 저녁에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그 결과가 이제 그 다음 날 수요일 날 발표가 수요일 날 영향을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분기마다 한 번씩 발표가 하는 이제 GM이나 이런 포드 같은 경우는 분기마다 한 번씩으로 차량 판매 대수를 바꿔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발표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매월 각 다른 나라들은 다 발표가 있지만 미국 내 자동차 판매 대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여부가 가장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그 운송업체들, 자동차 업종들의 변동성을 좀 키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일 날 발표가 되는 ADP 민간고용보고서 ADP? 네. 이게 고용이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느냐 아니면은 뭐 전체적으로 그 변동성을 키우고 있느냐 그 다음에 미국의 베이지북 발표 그걸로 인해서 미국의 그 경기 회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유동성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기업 펀더멘탈을 벗어나게 되면 다시 제자리로 찾아오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뭐 신용 잔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풀로 꽉 차 있는 상황이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많아서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종목들로 이렇게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을 좀 보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배제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매일매일 중요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변동성이 좀 커지는 한 주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뭐 큰 그림은 변동성. 하지만 그 안에서 종목별 쏠림은 나올 수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일매일 채널 K를 잘 봐야죠. 뭐 채널 K를 보시는 것도 중요한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기 그 집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제 틀어놓고 또 그냥 안 들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기 그 하고 싶었는데 마음속에 이게 마음속에 두지 마시고 또 카메라 딱 꺼지면 아, 내 이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뭐 맨날 그러잖아요. 없으세요? 네. 제가 언제 말입니까? 저 그런 말을 한 적 없습니다. 중국 지표는 보통 한 10시쯤 우리 시각으로 나오나요? 그렇죠. 네. 10시에 발표가 돼 있고 차이신 내일 차이신 제조업지수는 우리 시각으로 10시 45분. 아, 그건 조금 늦게. 네. 그렇게 발표가 되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최근 들어서 보니까 중국 증시에 연동돼 가지고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있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베가 사임을 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베노믹스가 어느 정도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엔화가 급격하게 강세로 보였던 요인이 네. 그 요인이고 그건 이제 달러 약세로. 근데 이제 달러 약세가 되면 외국인이 이제 유입이 돼야 되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달러 약세도 워낙 강세도 있지만 그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신흥국 쪽으로의 자금 쏠림이 없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의 방향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의 정치 불안은 우리 쪽으로는 뭐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 걸로 보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가 엔화를 건드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환을 건드리게 되면 달러가 영향을 받고 그게 또 우리나라 원화에 영향을 또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여전히 이제 영향을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 자체가 뭐 하나 이슈 발생을 해서 우리한테 영향을 안 주는 게 아니라 다 연동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저기 지금 일본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 전 세계 GDP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낮아졌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크게 영향 없을 걸로 보여지네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번 주간 챙겨볼 만한 이슈들 포함해서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애널리스트 토크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시장은 뭐 출발 이후에 여전히 견조한 흐름 유지하네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약간 힘이 좀 빠지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오르는 종목이 월등히 많은 시장. 일단은 오늘 코스피 1% 내외, 코스닥도 1% 이상의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코스닥 중심으로는 그래도 또 좀 네, 들어오고 있네요. 기왕에 이제 오늘 확진자 수는 발표가 네, 됐으니까 이번 한 주는 우리도 이제 10시 근처에 나오게 되니까 네, 계속 빨리 좀, 나오네요. 네. 오, 이 며칠은 초미 관심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물 옵션 거래왕 이벤트 참여하고 총상금 1,100만 원의 주인공이 되세요. 매주 거래량 1위에서 10위, 총 4주간 시상, 월간 1위에서 3위, 상품별 시상합니다.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